매출이 오를 수도 있고 기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안일한 자세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사님 말씀 옳지만 너무 가차없다는 생각이... 실언했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둘이 있을 땐 좀 릴렉스하면 안 되나? 물론 회사고 또 공적인 자리니까 분명히 선은 지켜야겠지만 우리 둘이 있을 땐 기계처럼 굴지 말고 좀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둘이 있을 때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지은 씨 같아서 나한테서 멀어지고 싶나 그런 기분 들게 해요. 정민 씨, 사람은 장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정민 씨 지금 회사에서 입지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난 정민 씨의 약점이고요. 확대 해석하지 맙시다. 나도 사내 게시판 봤어요. 물론 정민 씨도 봤겠지만 노골적인 비방들, 악의적인 음해들. 그러니까 우리 분란의 선택은 하지 말기로 해요. 합작팀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 한참 전부터 해왔어요. 소문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중요한 건 팩트지. 중요한 팩트가 뭐죠? 팩트. 지은 씨가 잘못이 있든 없든 내 여자니까 내가 보호한다는 거. 내 방식대로 처리 못할 이유 없고 나 서린에서 그 정도의 힘은 있어요. 당신을 변하게 한 원인은 나고 그 결과 정민 씨는 변했어요. 주변부터 살피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걸 버리려는 것뿐이에요. 난 내가 한 일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못한 일을 후회하지. 비록 윤미란이 벌인 사기극이었어도 지은 씨가 스타일링 행사 담당자로서 즉각적인 제어하지 못한 건 그건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 처분 물론 할 거예요. 날 생각해주는 마음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마음 안 받을래요. 정민 씨 상황 더 불리해지고 나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불리할 땐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지은 씨가 다 떠안게 되는 거니까. 정민 씨 과잉보호 증후군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정민 씨를 사랑해도 정민 씨가 날 통제하거나 정민 씨 뒤에 숨어서 내 문제 떠맡기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알아요. 이지은이란 여자 자기 주장 강하고 많이 어렵고 모호하고 결국 길들여지지 않는 여자라는 거. 물론 길들이겠다 생각한 적 없어요. 당당한 이지은 씨를 좋아한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 공석 중인 비상 상황이고 그 부담감 떠안고 있는 나한테 버거운 시간인데 지은 씨 생각 조금만 무너뜨리고 내 생각 용납해주면 안 돼요? 사흘만. 사흘만 좀 참아줘요. 회장님 유언장 공개되면 모든 문제 정리정돈합시다. 미안해요. 설명 없어도 한마음 돼야 하는 건데 내 입장만 내세워서.